다현이는 숙제 좀 이따 맡을 거야? 그렇지? 그래. 2월 20, 그리고 오늘 시우야, 너 머리 자른 거 아니지? 잘라야 되는 거야? 아직 남았어요. 나왔어? 강유야, 너는 지난주 금요일 날왜안 왔어? 가족들 보러 갔다고? 금요일 날? 가족들 보러 갔다고? 어디? 할아버지 생신이어서 가족들 있다고 어디로 왔네? 우트렌드 아, 가족이 왔다고?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 이제 뭐야, 다음 주 목요일 있죠? 다음 주 목요일이 무슨 날이죠? 너희들 이제 개학이죠? 학교 가고, 이제 중학교 가는 사람들이 3월 2일, 다음 주 목요일 다 3월 2일, 그죠? 너희들 이제 중학생 되고, 그러지? 그래.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그러면 당연히 그죠? 3월 1일, 3.1절, 빨간 날이죠? 빨간 날이니까 학원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강희야, 우리 학원은 빨간 날에 수업합니다. 맞지? 그래서 다음 주 3월 1일 날 수요일 나와야 돼. 알았어, 올랐어. 강희야, 강희야, 오면 안 돼. 알았지? 뻥이야. 그리고 너희들 다음 주 이제 목요일부터 그 2반 있죠? 2반은 수업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30분 지금 뒤로 간다고 그랬지? 그래서 4시 반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때 얘기했었죠? 그래. 그리고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 3월 2일. 다행히 좀잘 치네. 자, 그리고 지금 너희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 손 높이 들어. 손 내려. 너희들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 몇 시라고? 6시 30분이야, 너희들은. 알겠지? 다음 주 목요일. 오케이? 그래. 근데 6시로 하지 않았어요? 수업은 6시 30분이고, 만약 채점이랑 그런 게 필요하면은 앞에 와서 한다. 일단 수업은, 알지? 그래. 그래, 일단, 요거, 가봅시다. 자, 오늘 테스트, 어디서부터 죠? 시, 여기? 여기서부터? 아니면 어디 시? 시, 이거? 아, 시 원츠 이거? 그래. 여기서부터 그 다음 거한 문장 그거라고? 그 절반? 그래. 자, 캠. 자, 첫 번째 거, 이거를, 그래요. 나경이랑, 그래. 첫 번째 거를, 그래, 다은이, 해봐. 다시 뭐라고? Once, yeah. She wants all. Attention. Attention. 그래. 뭐죠? 인연을 원한다.
자, 여기서 her가 뭐예요? 뭐라고? 그녀야? 그냥 그녀야, 그녀의야? 그녀의 해야 돼. 알았어? 그래서 그녀의 뭐 부모님의 뭐 이제 모든 관심을. 알겠습니까? 그래요. 단 여기 want 뒤에 s 왜 썼죠? 3인칭 단수 그리고 시제는 시제 그냥 3인칭 단수면 쓰는 건 시제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얘기하지. 현재. 알았어? 그래서 3인칭 단수하고 현재까지 얘기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3단현 이렇게. 알겠지? 그래. 강유. 그리고 여기서 헐가 그녀의 무슨 격이라고 그랬죠? 소유격. 그렇지. 그리고 슈. 여기 parents 뒤에 이게 이제 apostrophe 해가지고 소유격인데 이거 s 왜 또 안 쓴다고 그랬죠? 여기 s로 끝나니까 두 개 다 쓰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요. 자, 아무튼 그런 걸. 자, 다음 거. 은별, 해봐. Are our baby brother more than one? 그래. 좋아. 북극이야. 추워. 그래, 해봐. 그래. 두려워한다. 뭐라고? 여기서 메이가 뭐라 그랬어? 여기서 메이 뜻이 뭐라 그랬어, 근데? 갑자기 없던 일정이 생기고 막 그랬어? 아니지. 그랬는데 지금 부교재도 그렇고 이제 지금 주교재도 나는 너 부교재가 안 됐다고 해서 그럼 주교재는 완벽하게 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 근데 지금 안 돼 있지. 은별아. 네.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거죠? 네. 너가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 그래요. 은별, 네 예전 거, 예전 모습에, 너가 그거에 이렇게 영향을 받거나, 갇혀있거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혹시 네가 원하는 게 예전 너의 그 모습인가요? 아니죠. 예전 모습대로 하지 마. 알았어? 네. 그래. 자, 이거 하원이 해봐. 여기서 메이가 무슨 뜻이죠? 많이. 뭐라고요? 많이. 많이? 네. 하원아. 네. 이게 지난주 목요일 날 한 거지. 목요일날 수업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 근데 왜너 이렇게 안 됐어? 하원. 네? 오해가 안 됐어? 하원아. 네? 빨리 얘기해. 지금 수업 이거 빨리 수업해야 돼. 제대로 못했어요. 뭐라고요? 제대로 못했어요. 왜? 하원아? 네. 왜? 뜻을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뜻을 잘 모르겠어요.
메이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그때 수업할 때 알려줬잖아. 그리고 수업 영상도 찍어놨잖아. 그리고 네가 오늘 수업하기 전에 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안 그래? 어, 근데 네가 그걸 다안 해놓고는 지금 와서 이거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아, 나 뭔지 알겠어? 그래, 너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 한데, 보면 알겠어? 그래, 좀 해주세요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누가 해볼까? 그래, 혜연이. 메이가 뭐죠? 아마도 뭐뭐 할 것이다. 뭐뭐 일지도 모른다. 뭐 그런 거죠. 그래, 혜연이. 잘했어. 그래, 혜연이 이거 해석해봐. 두려워, 이제, 이거 S잖아. S면 현재야, 과거야. 그러면 현재를 시켜야지. 그래, 두려워했다 하면 안 돼. 두려워한다. 뭘 두려워해? 그녀의 부모님이 뭐 할지도 몰라. 자, 사랑할지도 모른다. 근데 more than her. 그녀보다 더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마무리 지으면 요거 그녀의 부모님이 이렇게 할까봐 이거를 한다고 했지. 알겠지? 이거를 그래요. 다음 여기 메이가 무슨 동사라고 그랬죠? 조동사죠? 조동사에 뭐뭐 있다고 그랬어? will 또할수 있다 can will, can, may 이런 게 뭐라고? 조동사, 조동사 대고 쓴다고? 중요해 중요해 알았어? 강유 조선한테 뭐 쓴다고? 동사 원형 다음 너 체피오 거기다 다시 쓰고 너 그거 다시 체크해놔 알지? 너는 그거 좀 이따가 나한테 그거 검사 갖고 가 조선한테 뭐 쓰는지 아무튼 여기까지 자, 그리고, 다음 거를 누가 해볼까? 그래, 이거, 지연이, 해봐. The number of people in the world is growing fast. 그 사람. 야, 근데, 읽는 것도 여기서 멈췄었나? 네. 읽는 건 읽고 해석만 했었나? 어떻게 했었어 그때? 그냥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어? 끝났어? 네. 아 그럼 오케이 여기서 끝. 그래 그러면은 그래 윤서 이거 해석해봐. 그 수? 사람들의 수는 세계에서 사람들의 수는 잘한다 빠르게. 잘하고 있다. 빠르게. 빠르게 잘하고 있다. 은별. 너 다리. 그래요. So, the number of. 그래. 다음. 여기 is하고 ing가 뭐라 그랬죠? 문법으로 뭐라 그랬어? 다은이 뭐 이제 전반적인 거다 했는데 문법적인 그런 게 조금 덜 됐구만. 이거 그때 이거 is ing가 뭐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다은이 기억나 안 나? 정확하게 기억 잘안 나? 그래. 다른 부분 잘 했는데 이 부분 좀 다시 해서 해. 알았지? 그래.
잘했는데 본인이 이제 보면 알겠지 다은아 잘했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너가 뭐 어떤 부분이 조금 이제 약한 줄 아니까 내가 일부러 너한테 계속 시키는 거야. 알겠어? 이런 그런 문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너는 아직 많이 안 했잖아.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너를 이렇게 하는 거 그걸 가지고 막 속으로 막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너 다 잘 되라고 계속 시키는 거라고. 알겠어? 오해하지 말라고. 그래. 강유? 그 뭐라 그러죠? Is ing? 아 그러니까 BING가 엄마는 중이 있다잖아. 그걸 뭐라 그러냐고 문법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B하고 ING가 엄마는 중이다 근데 이게 문법으로 뭐라 그러냐고. 기억 안 나? 강유 너도 마찬가지. 아니 알겠어? 강유 네가 그 문법적인 부분이 조금 약하지? 그러니까 한 거야 알았지? 네, 기존생들은 거짓 알죠? 다인, 뭐라 그러죠? 현재 진행. 강희야, 알겠어? 알겠지? 그래.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래요. 은별이랑, 하은이, 그래, 다은이랑 강희는 이제 그, 약간 부족했던 부분은 그거 잘 보고 그냥 사랑 다 됐습니까? 사랑 2 휴도 다 됐어? 뭐 안 됐어? 유랑 그 문제 좀 안 된 거? 아 그 정도 됐어. 휴주 1 그 다음에 강의원은 있고 시우 다 됐습니까? 그때부터 못 받았어요. 뭐라고요? 왜? 뭐, 아직 안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래. 오늘 하고. 혜연이 다 됐나요? 네. 혜연이 25 됐고. 그 다음에 다인이 다 됐죠? 다인이 20. 지연이 하나 맞습니까? 네. 지연이 18. 그 다음에 다솔이 다 됐고, 다솔이 7. 윤서 다 됐나요? 네. 윤서 1. 조원이 다 됐어? 네. 뭐 안 됐어? 워크 뭐? 찾는 게 안 됐어. 찾는 거 조금 덜 된 거? 네. 그래. 여기까지. 그래. 그래. 혜연아, 너 좀 이따 나한테 얘기해. 속에서 이렇게 재배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여기 그래 여기서부터 봅시다. 그래 읽어보자. 자 해봐. Surprising me, soil free farming farming uses much less water than soil farming. 자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 이거 그 해석 뜻 자 해보자. 자 뭐죠? 자 surprising me 하면 뭐야? 놀랍게도 놀랍게도 자 놀랍게도 그다음 뭐죠? 그렇지 토양 없이 하는 뭐예요? 뭐 농사 뭐 거기서 뭐 농법 뭐 이렇게 나오죠. 그치? farming이요? farming은 농사
해도 되고 농밥 해도 되고. 자, 타임없이 하는 이 농법은 그 다음에 uses 자, 사용해 자,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much less water 그랬죠. 자, 일단 여기 이거 하나만 좀 봐볼게요. 자, 일단 이거 잘 써. 이거 조금 새로운 거야. 좀 새로운 거니까 잘 써. 자, 여기 less 했죠. 다음은 그때 less는 뭐에 비교급을 했죠? 기억 안 나면 다시 찾아. 자, 다른 사람들. 자, less는 뭐의 비교급? little. little의 비교급을 했지. 자, 그래. 아무튼. 그러면 이제 little의 비교급인데. 그러면 이거 뜻이 뭐죠? 더 적은. 더 적은. 그렇지. 덜 같아요. 덜, 더 적은.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제 물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적은 이렇게 하자. 자, 더 적은 물을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런데 이금 레스가 지금 얘가 지금 비교급이잖아요. 자, 잘 써 이거. 자, 이 비교급인데 여기 much 있죠. 여기 much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적지 않아? 훨씬 많지 않아? 훨씬 어떻게 알았어? 직신. 직신이야? 와, 너 주관식도 찍는다. 오. 여기서 much는 훨씬으로 하는 거야. 훨씬.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왜, 자, 거기다 적어. 자, 그, 뭐냐. 여기 머치 있죠. 자, 일단 머치 하나만 봐볼게요. 자, 머치. 자, 잘 써. 자, 머치의, 원래 much의 뜻이 뭐죠? 네. 뭐라고? 많은? 얼마? 그 many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much랑 비슷한데 좀 다른 걸 얘기한 거고. 자, much는 원래 많은, 아니고 원래는 많은이죠? much 그쵸? 자, 그런데 원래는 이런 뜻인데, 자, 어떻게 나오면, 잘 봐. much 뒤에 비교급이 이렇게 나오잖아. 자, 요렇게 될 때, 요 much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애입니다. 비교급 강조. 그래서 여기서 얘는, 비교급, 강조가 되고, 이렇게 머치 뒤에 비교급이 나오고, 바로 다른 말로 비교급 앞에 머치가 나오면 얘는 강조를 시켜야 돼. 해석 강조니까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얘가 훨씬으로 해석이 바뀌는 거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머치는 원래는 많은인데 머치 뒤에 비교급 앞에 머치가 나오면 얘는 비교급 강조이기 때문에 해석이 훨씬으로 바뀐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교급 강조가 근데 much 말고 좀 더 있거든요. 총 다섯 개가 있어. 그 다섯 개는 나중에 나오면 또 알려줄게요. 알겠지? 그래, 그래서 얘가 훨씬 얘가 그래서 훨씬 더 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일단 여기까지. 그래. 그래서 이제 토양 없이 하는 농법은 사용하는데 훨씬 더 적은 물을. 그렇지? 근데 ten.
뭐뭐보다. 자, 뭐보다? 토양농법보다. 그치? 자, 그러면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어, 이거는 한마디로 뭐야? 이거는 흙 없이 하는 거지. 얘는 흙이 없이 하는 거 보면 뭐에서 한다고 했어 지금? 물에서만 한다고 했지. 어, 그러면 이게 물로만 키우는 거잖아. 그럼 물로만 키우면 얘가 어때? 물이 더 들어갈 것 같지 않냐? 한 번만 넣으니까 물이 덜 들어갈 것 같아? 야, 그래. 아주, 어, 맞아. 그래서 그거야. 지금 그래서 물로만 하는 토양이 없는 그 농, 뭐 있잖아? 물로만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흙에다가 키우는 거 있죠? 그 토양에다가 하는 그것보다 어때? 훨씬 더 적은 물을 사용한대요. 야, 그럼 어때? 지금 우리나라 어때요? 물 부족해, 안 부족해? 물 부족하죠, 지금? 그치? 지금 광주 같은 거 그러겠지? 지금 장흥도 그래, 물이 많지 않죠? 어, 어느 지역이 그래? 전남 지역이 거의 다, 전국이 다 그래, 지금. 맞지? 어, 그래서 너희들 물을 좀 우리가 아껴 써야지. 뭐라고 해보세요? 아니에요. 3. 탐진강이 많던데요. 그럼 너무 탐진강 시작할래? 아니요. 탐진강이야. 자, 요거 됐죠? 어, 그래. 아무튼. 근데 그게 어떻다고? 어때? 놀랐다. 알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니까. 자, 아무튼 그렇대요. 훨씬 더 적은.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해봐. In fact, it uses 오우 해야 돼요. Only. Only. 오우. Only. 오우야, 오우. Only. Only. 그냥 only 하지 말라고, 알았어? 원어민 발음은 오우가 강해요.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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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0. 이게 percent죠. 자, percent 할 때 이렇게 써야 돼. Percent. 거기다 써놔. 자, only 10%, 그 다음에. Wate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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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뭐라고? Of. All 했죠, of. Of. V. 이거 F는 V죠? So, of. Water. Water. That. That. Soil. Farming. Uses. 자, 그래요. 자, 이거. 사실. 사실은 자세히 보니 사실 뭐야? 그것은 사용에 오직 10%. 오직 10%만. 근데 뭐에? 물이죠. 오직 그 물의 10%. 그렇죠? 근데 여기 that 있죠? 여기 that은 이렇게 꾸며주네. 선생님 지난 시간에 that 나오고 뒤에서 앞으로 끊어주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관계대명사라고 그랬지. 그래서 얘도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줄여서 그냥 관대라고 할게요. 왜 다 넣을게요? 왜 쪼개는데? 자, 그럼 뭐예요?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토양보다. 왜 주문아 강냉이 털리고 싶어? 왜 그렇게 스마일이 커? 자, 뭐라고? Soil farming. Soil farming이 주어야. 그 다음에 uses가 동사야. 그럼 뭐야? 얘가 뒤에서 꾸밀 때는 앞에 얘가 뭐라 그랬어? 앞에 얘가 명사라 그랬지? 명사고 명사를 꾸미는 게 형용사라 그랬지? 네. 그럼 얘가 형용사고 형용사는 니은으로 해석하랬지? 네. 그래서 뭐뭐하는 이라고 해석하랬지, 이거 탭. 쉬어 알겠습니까? 네. 빨리 써. 빨리 써. 그냥 너 나중에. 자, 그래서 뭐 하니?
그렇지. 토양농법이 사용하는 법? 물. 어? 토양농법이 사용하는 물? 우이. 물에 10%.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하는 물의 10%. 됐어? 뭐라고요? 아, 나 뭐한 거지 지금? 사실 아가, 네. 아가, 사실 그것은 사용해 오직 10%만 알지? 근데 이제 물인데 어떤 물? 토양 농법이 사용하는 물에 오직 10%만 사용한다. 이건 알겠습니까? 야. 그러면 여기 20 뭐야? 그것.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고. 내가 모를,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냐? 물. Soil farm이라고? 여기 20 뭐냐고. 토양농법이 사용하는 거에 10%만 사용하는 게 뭐냐고. 물이요. 하, 물이 물을 사용하냐? 뭐, 포세이돈이야? 뭐, 아쿠아맨이야? 뭐예요? 여기서 20 뭐냐니까? 토양 이거잖아 지금. 이거 토양을 사용하지 않는 농법. 아, 아니야? 맞아요. 그게 물 아니에요? 오늘 한번 할까? 아니요. 어? 오늘 한번 해? 이 새끼야 지금 말이 방구야. 엄마 이제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정신 차릴까 말 거야. 정신 차려.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효주 이해 됐어 안 됐어? 네. 이해 됐어? 엄마 이해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뭐랑 비교하고 있는 거야? 토양이 사용하지 않는 거랑 토양을 사용하는 거랑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토양을 사용하지 않는 게 뭐를 훨씬 더 좋게 쓴다며. 네. 그래서 그것이 오직 10%만 쓰니까 그것이 이거잖아 지금. 네. 그래 안 그래요? 야, 그러면, 10%만 사용하면 진짜 어때? 장난 아니지? 엄청 큰 거야, 아니야. 10%밖에 안 사용 안 한다잖아. 커, 안 커? 별 느낌이 없어? 자, 그래. 이거 밑에 1번 보자. 자, 1번. Soil free farming uses no. 자, 이건 네. 잠깐만. 야, 이거 해석해봐. 토양을 사용하지 않는 농법은 사용한다. 야, 그런데 여기 uses no 그랬으니까 여기가 부정해야 되는 거지. 사용하지 않아. 얘는 뭘 사용하네? 물을 사용하네. 토양을 흙을 안. 헷갈리지 마. 이거지? 그렇지? 물 없이는 안 되죠. 물은 필수지. 자, 다음 거. 그래. 다음 거 해봐. 읽어. Soil free farming uses. 자, 일단 이거 하고, 그 다음에. Then soil farming. 자, 뭐죠? 토양을 사용하지 않는 농법은 사용해. 더 많은 물이냐? 아니요. 더 적은 물이지? 네. 그러면 이제 less water, 이거. 됐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 자, 뭐. 오늘 한 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죠? 이거 조금 하고 가면 할게요. 자, 다음 거. 그니까 뭐예요? PU 했죠? PU. 자, 이거 조금만 하고 할게요. 자, 읽어볼게요. 자, 해봐. 야, 이거 제발. 이거 제발 화이트 하지 말자. 화이트 아니다. 화이트 아니야. 화이트야. 제발 화이트 하지 말자. 화이트요. 해봐. White flower. No. Sage 아니에요. Sage가 아니고 says예요. So 방금 발음 틀렸던 사람들 써. Says. Sage 하면은 너희들 안 됩니다. Says to a yellow flower. 자, 이게 아주 쉼표니까. 자, 해. I am more beautiful than you. 그랬어. 자, 그래 뭐죠? 한 하얀 꽃은 자 말해
누구한테? 한 노란 꽃에게. 그렇죠. 여기 to는 전치사죠. 자, 하얀 꽃이 노란 꽃에게 자 말을 하는데 자 뭐라고 말해? 나는 너보다 more beautiful. 아름다워. more 더 아름다워. 너보다. 뭐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 자, 그러면은 봐봐. 여기는 뭐를 썼네? 네. ER이 아니네. 그러니까 비교급은 두 가지로 나타내 됐지? ER이 아니면 뭐라 그랬지? 왜 뭐를 썼죠? 3음절 이상. 네. 맞아. 맞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알려 줄게. 거기서 이건 3음절 이상이라기보다는 뒤에 풀로 끝나서 그런 거야. 자, 이런 거를 일단 합성어라고 합니다. 합성어. 이게 풀로 끝나서 합성어, 합성했다는 거야, 합성. 자, 그러면 beautiful을 뭐랑 합쳐졌을까? beauty랑 full. 그렇지. beauty에다가 full을 붙인 거야. 이렇게 두 개가 합쳐졌어. 그래서 합성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합성어, 뭔가 이걸로 끝나는 합성어이기 때문에, 합성이 됐기 때문에 뭐를 썼다는 거야. 뭔 말 알겠습니까? 그래.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됐죠? 야, 효주야, 저거 좀 꺼주라.